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 동의자가 80만 명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쭉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폭주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소한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이게 지금 이제 국회에서 입법 청원을 하게 되면 네. 국민들이 입법 청원을 하게 되면 이게 뭐 그 몇만 명이 넘어가면 국회로 상임위로 회부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아예 그냥 네. 자동이에요, 자동.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안건을 의결하거나 폐기하거나 일단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게 지금 통과됐던 이렇게 청원을 통해서 한 게 2020년인가요? 그때 N번방 네. 사건이 처음으로 입법. 아~ 네. 그런 식으로 일종의 국민 청원에 의해서 된 사례인데 네. 그러면 지금 뭐 그게 뭐 이번에 이태원 논란이 됐건 아니면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적인 어떤 지지층이 됐건 네. 어떤 분들이 이걸 좀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70만이 좀 넘어서 이제 100만을 좀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일단 법사위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고 네. 그럼 법사위에서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입법 여부를 그렇죠. 네. 그래서 폐기할 건지 네. 그러면 발의할 건지 네. 그 이제 법사위가 의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다만 저의 전망은 민주당이 현재 이거를 원할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개개인 의원들은 뭐 다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센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네. 이게 국민적 공감대는 현저히 낮다고 봐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적인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길 바라는 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에서 아주 시간을 많이 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듣기로는 이게 이제 국민 청원 동의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다음 달 20일인데 그러면 이제 그걸 계속 묵혀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국회는 우리가 4년이 있으면 국회 4년이 있으면 우리 뭐 법안 심사 소위가 있고 본회 상임위가 있고 등등 있는데 네. 상정되는 법안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질질질질 끌고 안 하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뭐 물론 이제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해야 된다는 사람도 섞여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민주당 및 상임위 차원에서 통과시킬 확률은 현저히 낮다. 다만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은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논의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네. 통과시키는 건 국민적 역풍이 불 수 있거든요. 그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렇게 손에 쥐고 있자니 강성 지지층의 말하자면 강력한 요구 때문에 이거는 계속 뭐 그 손에 가지고 있지 어려울 것 같고 막상 이걸 밀어붙이자니 국민적 역풍이 두렵고 그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는 뭐 국무위원 탄핵이나 검사 판사 탄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네, 그렇죠. 때문에 또 더군다나 물리적으로도 지금 탄핵을 성사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키를 쥐고 있고 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적 동의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대통령 탄핵까지는. 네,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극렬 지지층의 발로로 네. 이런 어떤 청원들이 이제 80만 명에 육박하게 네, 된 건데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민이나 민심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있겠으나 네. 이것이 섣불리 민주당이 법안으로 탄핵안을 채택해서 추진하기에는 네.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지금 뭐 거의 뭐 막갑하시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과연 어떻게 이것들에 대해서 또 반응할지는 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쉽사리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국민들의 민심에 대한 향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숙성시켜 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 소장님 의견하고 비슷하시네요. 네네.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한 70만 명인데 많이 잡아서 100만 명 친다고 하더라도 네. 1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 유권자 한 인구 5,200만 명 중에서 2%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딜레마에 처했다고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약간 이제 과한 판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당정대회에 앞서서 대통령실에서 국회 상임위 운영이 편파적이고 일방적이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이걸 또 민주당이 맞받아쳤던데요. 요 얘기 좀 해주세요. 최 수장님. 네. 아니, 이거는 이제 그 지금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뭔가
그 민주당이 기존의 관례를 좀 먼저 깬 측면이 있죠. 네, 상임위를 원래는 약간 핑퐁식으로 한다든가 조율하면서 했었는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주요 상임위를 좀 먼저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합류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복귀한 김에 약간 좀 서로 상호 비방 오랜만에 좀 다시 하는 거라 그럴까요? 그래서 원래 뭔가 좀 이렇게 국회라는 곳이 약간 치고받고 싸우는 맛이 좀 있는 곳인데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례적인 약간 그 주거니 박거니 차원에서 볼만한 거고 이 자체가 어떻게 대단하다고 볼 일은 별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이 22대 국회 이후에 새로운 이제 관행이 만들어진 건데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사안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국회가 제가 19, 20대 국회의원을 할 때는 어느 일방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네, 법률안이 네. 대부분 제정되고 특히 법사위에 있었는데 네. 법사위에서도 의견이 단 한 명의 반대라도 소위원회 회부해서 그것을 숙성시키고 네. 논의해서 네.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네, 것이 네. 그동안의 관행이에요. 그런데 이 어느 정당이든 우리 지금 선거제도 안에서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이제 150석 이상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정당이 마음대로 만약에 이렇게 독주하게 되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그럼 온전히 피해는 국민들한테 가고 이 법안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를 구속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한쪽 정당이 독주하면서 네. 다른 정당이 동의하지 않는 법률안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해왔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민주당이 관행을 만들어놓고 네.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저는 네. 부메랑이 돼서 또 민주당에도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공간이긴 하지만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이죠. 그 정치가 네. 이제 실종됐다 이제 그런 비판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최 소장님 이제 당장 이제 내일부터 우리 대정부 질의가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정부 질의가 이제 여야가 어쨌든 화력을 이제 정말 그 주고받는 장이 될 텐데 그 야당이 그래도 민주당이 최혜병 특검법에 가장 그래도 화력을 집중할까요? 지금 민주당은 이제 다른 야당과 연합해서. 최혜병 특검을 이제 일종의 뭐랄까 그 우선 추진한다 그럴까요? 네. 그럼 이제 집중적으로 거기다 뭔가 좀 힘을 집중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최혜병 특검 핵심 쟁점이지만 네. 민주당이 이렇게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 나올 가능성은 이번에는 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최혜병 특검 문제는 네. 이번에 민주당이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 원래는 8명의 이탈 가능성 네. 우리 뭐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최혜병 특검을 찬성한다 그랬는데 한동훈 후보가 지금 다른 안을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종의 뭐 민주당이랑 물론 이견은 있지만 독자적인 안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이번에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마 다시 또 한번 최혜병 특검이 논의되지 않을까 한 박자 있다가 라는 것이 오히려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대정부 질의에서는 조금 피해갈 가능성이 아니죠. 있어요. 민주당은 집중을 하겠죠. 하는데 최혜병 특검도 제기하고 네. 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그 이 최혜병의 죽음과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와 아는 뭐 저기 주가 조작 관련된 관계자가 했다라는 네. 네. 지금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네. 어떤 연결 의혹도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가로 충분히 제기하고 이제 뭔가 이슈화 시킬 유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의 정치적 이슈가 사실 이제 국민들이 피로감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어요. 네. 저는 이게 최상병 특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네. 이게 무한반복식의 이런 식의 특검법을 제안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또 특검법 제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계속 이 솔루션이 아닌 지금의 상황에서 그것을 동의할 수 있느냐라는 네. 점에 근본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하고 국회가 22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저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폭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입법 독주가 과연 국민들한테도 동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도 이제는 굉장히 국민들이 좀 그냥 만성에 지쳐있는 듯한 그냥 받아들이는 숙명처럼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여야의 어느 진영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네. 오히려 국민들한테 피해만 가는데 저는 이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어찌 됐건 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전격적으로 네. 진일보하게 발표했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탈될 수밖에 없었던 국민의힘의 108명 중에 일부 의원들을 결속시키게 되는 어찌 보면 똘똘이 스머프 같은 새로운 저 제안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여야가 평정심을 좀 되찾고
국회 본연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야당은 대정부 질문 기간 동안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표결도 진행을 한다는 건데 이거 지금 밀어붙이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슈 두 번째죠. 어떻게 보세요? 오신환 의원님. 지금 어쨌든 이 행정부의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굉장히 무마시키기 위한 검사 판사 탄핵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도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역풍이 불 수 있는 네. 측면들이 있어요. 이건 방통위원회에 대한 정부 조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너무나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탄핵 제도는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헌법에 의해서 분명히 법률적 위반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리한 해석으로 자기들만의 네. 주장으로 이인이 그 의사결정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네.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지금 법안이 지금 과방위에서 일방으로 통과됐잖아요. 네. 그 법안의 내용들도 4인이 정족수를 채워야 된다는 법안으로 치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것들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입법 독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상적으로 국회가 정치의 영역을 좀 제대로 그것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여야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해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뭔가 지금 이게 뭔가 여야가 논의를 심도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오신환 의원님 말씀에 이제 크게 공감을 네. 하는데요. 다만 이게 한국 정치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게 방송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우려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일종의 방송 장악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지금 방통위원회도 결손 인원들을 채우지 않고 아예 그냥 빈 사람 채로 뭔가 좀 약간 편법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서로 약간 이제 뭐랄까 서로 이제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상대방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지금 이 뭔가 우리가 방송과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BBC 모델 같은 공영방송 모델을 지향을 했는데 이 공영방송도 아니고 약간 관영방송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왼쪽 성향 정부가 잡게 되면 쫙 왼쪽으로 바꾸고 오른쪽 성향 정부가 잡게 되면 쫙 오른쪽 성향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을 너무 거치면서 방송에서 일하시는 분도 매우 힘들고 부침도 너무 크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좀 약간 반발자국식 뭔가 좀 물러날 필요가 있고 이 방송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저는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걸 가만히 내비두란 말인가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접점을 마련하는 걸 하지 않으면 이 뭔가 이렇게 좀 이런 무리한 핑퐁 이 주거박이 박건이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뭐 상대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그 논리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왜 이 방송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네. 본인들이 집권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으면서 네.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그 법이 계속 유지됐던 법 체계 안에서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야당이 행하고 있는 네. 탄핵까지 하면서 지금 방통위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결과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방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인데 정부나 집권당으로서 그걸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가 뭔데는 여기까지만 들어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네. 오신환 전 의원 그리고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